그 남자의 하루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특이하다는 말을 듣는데요. 그건 바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이 차 때문입니다. 한눈에 봐도 연륜이 묻어나는 이 차가 도로를 누빈 지 올해가 벌써 45년째라니. 그 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. 1972년도 당시 이 책 가격이 250만 원이었어요. 사랑가마에 만 원 갈 때 이 차가 250만 원 갔으니까 당시 최고 좋은 쌀 250가마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. 그때를 아십니까? 72년 출시된 뉴 코티나의 모델은 앳된 선우영녀 씨였습니다. 아무리 좋은 것도 수십 년 후에는 구닥다리가 됩니다. 폐차가 돼서도 벌써 몇 번은 됐을 세월이지만은 주인을 잘 만난 덕에 아직도 용케 제 몫을 해내고 있죠. 요즘 자동차들은 이 방향지시등이 점점 커져요. 차가 많아짐에 따라서. 그런데 그 당시엔 방향지시등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. 이렇게 정말 조금은 있죠, 방향지시등이. 사이드 미러도 참 앙증맞습니다. 요즘 차에는 없는데 그 당시의 차는 이 흙바지가, 왜냐하면 그 비포장 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흙이 많이 묻어서 뒤로 튀기 때문에 이 흙바지가 필수품이었어요. 지금도 매년 꼬박꼬박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는 뉴 코티나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 중에서 가장 나이 든 차라고 하는군요. 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추정해보면 약 한 58만 킬로 정도 된 것 같아요, 이 자동차가. 사람들이 굴러가기는 하냐고 많이도 묻는데요. 40년이 넘었어도 보란듯이 아주 잘 나갑니다. 주행거리가 58만 킬로미터면 벌써 지구를 14바퀴 이상 돈 거리인데요. 40대에도 아직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차는 그럼 요새 차들 연비랑 비교하면 좀 어때요?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한 4km 정도까지 나와요. 그리고 이렇게 살살 운전하면 그래도 그 요즘 차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km 이상은 나와요. 최고의 차는 아니어도 보기 드문 귀한 차로는 최고죠. 그 덕에 70-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에도 등장했습니다. 영도다리를 누볐던 이 차가 임기상 씨의 뉴 코티나입니다. 오래된 차를 좋아하는 임기상 씨도 덩달아 유명인이 됐습니다. 우리가 뭐 새 차를 사면 뭐 좋은 것도 있죠. 새로운 모델, 첨단 기능 등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. 나와 친한 친구가 되게끔 굉장히 편한 자동차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도리어 새 차 타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. 정 주고 마음 주면 자동차와도 친구 사이가 된답니다. 그러니 바꾸기 어려웠겠죠.
어딜 가도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. 이제 45년 된 거예요? 45년.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달까요? 야, 이게 완전 외국차 같은데?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세요? 좋아요. 이거 뭐 발전차도 좋잖아요. 보기도 좋고.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깔끔하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굳이 뭐 새 차 안 사도.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 차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습니다. 그때는 현대차에서 차를 못 만들고 포드에서 갖다가 여기서 조립한 거지 조립. 네, 젊은 사람들은 외제차인 줄 알고 이게.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젊은 시절 정말 부자들만 타는 차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보는 거고 추억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됐든. 젊은 시절 자동차 정비업소를 했던 임기상 씨. 멀쩡한 차들이 너무 일찍 수명을 달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몸소 자동차 오래 타기를 시작했습니다. 두 달에 한 번꼴로 돌린다는 자동차 정비업소. 수십 년이 지나도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계속 차를 탈 수가 있다는군요. 단종된 차라 부품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재활용 부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얼마나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뭐 5년 이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차가 노후돼서 배출가스가 많지 않냐고 묻지만 그것도 기우에 불과합니다. 불과 7개월 전에 받은 자동차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죠. 고장 나기 전에 와서 사전 점검하고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니까 아무래도. 그래서 이렇게 정비업체 자주 들려서 이상이 없을 때 이상이 있을 건가 미리 부품도 좀 바꿔주고 좀 점검하고 교환하고. 세상에는 오늘도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으로 중무장한 새 차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. 또 타면 탈수록 자동차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잘만 관리하면. 타는 즐거움이 아니라 관리하는 즐거움도 자동차의 또 다른 즐거움이고. 언젠가 도로에서 이 차와 한번 마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.